2000년 전 작품인데 어떻게 이렇게 존경하게 할수 있는. 그래서 어떤 예술적 감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막 크게 이런 감각이라는 건 발전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이래 하기 힘든데 2000년 전 작품이라니까 참. 로마의 아트다, 로만 아트. 이런 거 지금도 뭐 웬만한 그런 조속가 안 나온 이상 이런 거못 만들잖아. 이런 걸 조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 보세요, 천. 이게 이제 그리스 작품이니까 최소한 뭐 거의 한 1500년은 넘었겠죠. 거의 2000년 전 작품인데 이렇게 할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지. 뭔데 셀카 찍었지? 아, 미켈란젤로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가족이라는 작품인데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많이 안 그렸죠. 왜냐면 그림은 한수 아래다 이래 생각했거든. 이분이 조각이라는 것은 돌 안에 생명체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래 얘기하고, 그림은 좀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화가를 안티했었는데, 아무튼 작품이 많이 없어요 이분이. 미켈란젤로 이분 이름도 보아로로티네. 보아로로티. 와, 이거 쇼킹한 작품 아닙니까? 맞다. 띠로링. 자, 이 사람은 과연 뭐 이렇게 엉덩이나 등을 봐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섹시한 건 여자죠. 과연 이 섹시한 사람은 과연 누구냐? 띠로니. 지금 내 눈을 의심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건 또 뭐야? 이씨. 아, 정말. 정말 쇼킹한. 역시.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매춘 상대는 소년이었다더라고. 그막 찜질방 같은 데서 성매매는 주로 목욕탕에서 했는데,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절에는. 그래서 로마 시절 이럴 때 목욕탕이 인기 있는 이유가 목욕탕에서 이제 성매매를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한 어린 소년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런 소년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었다 이래 하더라고. 근데 소년인데서 가슴이 있을 리가 있나, 이 변태 같은 이씨. 하여튼 뭐 하여튼 좀 충격. 그리고 옛날에 홍수 났을 때 피렌체는 이게 거의 뭐 사료가 물에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복원하는 데 엄청 공을 들였다 뭐 이런 얘기고. 우피치 건물 자체가 이미 좀 멋지죠. 관공서니까 옛날에 넓은 복도를 이렇게 조각으로 꾸며놓고. 루카스, 내가 아는 루카스라면 정말 옛날 그림인데? 1528년? 근데 왜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노? 겨우 한 600년밖에 안 됐는데. 이건 진품이겠죠, 아무래도. 진품이겠지. 이게 뭔지는 이 나와 있는데 내 사진을 너무 작게 찍어서 안 보이네. 그래, 2, 3층 사이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벤치도 있고 하니까 도시락 싸온 사람 여기서 식사하면 돼요. 여기서 도어모가 요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폰토로모, 자코보 작품인데, 띠로리, 라파엘로 방에 왔는데, 그게 내가 이것도 진품인 줄안 거야. 내가 저 로마에 뭐저저 뭐예요 보르게세, 이게 로마에도 있어. 로마 베르 로마의 그 보르게세, 보르스게가 보르게세가 보르게세인가 거기도 이게 있거든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진품이래 이게 교황이. 근데 여기 와서 이게 또 진품인 것 같은 거야. 라팔로 그 교황 2세, 율리우스 2세. 그래. 보르게세는 작아도, 보르게세도 작아야. 그리고 이것도 작아야, 이거 작아. 진짜는 그 런던 거기 있어요. 내셔널 갤러리에. 이것도 작아야. 가품이야.
근데 이 가품이라 내가 영어가 안 돼서 그런가, 뭐 카피나든지 레플리카라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안 적혀져 있지. 여기에는 그냥 라파엘로의 작업실에서 만들어졌다 이름만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짜가란 뜻인가요? 이씨 장난치나. 이거 뭐지? 똑같은 그림이 두 개인가? 아씨. 아, 근데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진품은 진품인데, 이 작품이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작업실에서 그린 카피본이네요. 라파엘로의 작업실에서 그린 그림이다. 그러니까 진품은 거기 있다니까. 내셔널 갤러리에, 런던에. 그리고 로마 보르게스에 있는 것도 그건 카피야, 카피. 그리고 그 율리우스 2세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성질 더럽거든요. 그래, 이 양반이 미켈란젤로한테는 시스타나 천지개벽, 시스타나 성당 천정 그리게 하고, 바로 옆방에 라파엘로한테는 아테네 학당을 그리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엄청난 권력자인데,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재주가 있어서 화가들이 싫어했고, 실제 이 양반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티치아노 정도. 지금 이거 그린 라파엘로, 그 다음에 스페인의 벨라스케스, 이세 사람 정도만 이렇게 근접해서 이 교황을 접견할 수 있었다니까. 또라이네, 씨. 아무튼, 하여튼 이 율리우스 2세 그림 때문에 늘 헷갈린다. 자, 나중에 보르게스는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그럼 보르게스는 짜간지, 아니면 티치아노도 저 그림을 그렸다 했으니까 티치아노 그림인지. 라파엘로. 그냥 젊은 사람 그렸네. 약간 라파엘로 이 사람 왜 이렇게 캐릭터를 이딴 식으로 그리지? 뭔가 약간 기존의 화풍을 벗어난. 그리고 내가 이거 망고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조명 때문에 좀 고급 미술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 뒤에 배경 때문에 이렇게 사진이 이상하게 나와요. 사진을 못 찍게 하는 뭐 그런 조명 이런 건가? 그렇네. 거물 방울새 성모 있네요. 검은 방울새가 어디 있어 근데? 어디 있어 거물 방울새가? 얘야? 아닌데. 아 이건가? 아 여기 있네요. 검은 방울새 성모가 작품 있습니다. 몰라. 골드 핀치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 아, 사진 왜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냐? 40세 중반에 죽는 바람에 이렇게 그림값이 오른 거죠. 이 사람은 메디치 가문의 귀족인 것 같은데, 교황이네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쪽은 이 사람 메디치 그거, 이 사람은 교황이네. 이것도 엄청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밥티스트, 세인트 존. 세인트 존, 이 그림 엄청 유명한 그림이다. 근데 요거, 그러니까 보르게스에 있는 거는 아마 카피가 아닌가. 요건 진품이고. 그냥 보르게스에 있는 건 작아요, 작아. 다시 다빈치 방에 왔어요. 크, 이게 얼마나 그림이 많으면. 라파엘로 방이 있고, 다빈치 방이 있고, 정말 멋지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다빈치. 다빈치는 천재이자 진짜, 의사이자 과학자이자 건축학자이자 뭐 무기학도이자 진정한 천재. 나 이건 확대해서 좀 찍어볼걸. 이게 뭔가 요런 문양이라든지 요런 이게 다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좋은 카메라로 찍은 우피치 라파엘로 방입니다. 요거는 그거죠. 이거
그 아까 그 누굽니까? 그눈 이상하게 그리는 보테첼리 그림이죠? 요거는 누군지 모르겠고. 아씨, 눈을 봐야 보테첼리인지 알수 있는데. 보테첼리인 것 같네요. 이래 천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거. 특히 금색을 표현을 잘 하시는 보테첼리. 왜냐면 이것도 보테첼리 확실하거든. 성모 마리아 가운데 있고. 이렇게 쳐다보는 이거는 무슨 의미가 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는. 근데 하여튼 눈 이상하게 그리면 다 보티첼리야. 눈을 이상하게 그리잖아, 눈을. 그러니까 워낙 그림이 많아서 그냥 초상화는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대충 붙여놨어요. 메디치 뭐그 귀족이거나 아니면 손님이거나 이렇게 했지. 이 사람 메디치 귀족인 것 같고, 이 벽에는 뭐 친한 사람이겠지 뭐. 이름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 이렇게 오래된 종교도 있습니다. 마에스트로는 그냥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명장이다 뭐 이런 뜻이지. 예수님 생애를 옆에 쭉 이렇게 표현해 놨지. 이거는 진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갑자기 이런 이게 뭐야? 사람인데 염소로 된 이런 뿔을 썼네. 이 고추가 잘 떨어져.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고추 없는 게 많죠? 고추가 잘 떨어지게 설계돼 있. 이건 다 그리스 조각. 왠지 이렇게 거만한 자세와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세는 대부분 개인데, 그거 화살 쏘는 애 누굽니까? 큐피트 이런데 주로 이런 애들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귀족들 사진 조각이 얼마나 많으면 막 이렇게 막 귀족 사진 밑에 요 그때 말했던 메디치의 그 메디치 가문의 자랑, 비싼 그림 쭉 있고, 하늘과 빛과 바닥, 자연, 뭐 이런 거다 표현한 그 방이죠. 이거는, 이것도 좀 유명한 사람 그림 같은데, 누군지를 모르겠다. 만테냐 그림이구나. 만테냐. 보자마자 만테냐. 이건 잘안 된다. 내가 아무리 이탈리아 그림을 좋아해도. 왜냐면 만테냐는 사람을 좀 크게 그리면 만테냐인 줄 알겠는데, 만테냐 특징이 사람을 좀 아프게 그리거든요. 아프게. 와, 순간 부처님 그림인 줄 알았네. 자코보 베넬리. 요, 베넬리, 조바니 베넬리 아빠 아닙니까? 자코보 베넬리가. 아, 또 헷갈리네. 아, 뭐, 하도 형제가 많아가지고. 아, 이거, 만테냐 장인이 야코보 베닐리네요. 아, 나는 왜 그러면 자꾸 착각하지? 아, 나 이게 좀 헷갈리네. 하여튼, 만테냐의 장인은 야코보 베닐리입니다. 내가 이걸 왜 자꾸 착각하냐면, 조바니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야코보 베닐리의 아들이 조바니거든요. 조바니 베넬리. 그래서 그 아들하고 아빠하고 헷갈리니까 나도 자꾸 헷갈리니까 만테냐 이분의 장인어른은 야코보입니다. 야코보 베넬리. 그러니까 만테냐하고 조바니 베넬리는 서로 처남 사이죠. 요 나오네. 그러니까 더 헷갈리게 만테냐의 장인어른이 여기 계시네요. 야코보 베넬리. 야코보 베넬리는 뭐 장인이다 이런 말 없나? Father in law 이런 거 없나? 요런 말이 있네. 누구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야코보는. 그리고 누구의 젠틀리와
조바니의 아버지다 이런 말이 있네요. 이런 거 읽으면 공부가 된다. 젠틀리와 조바니의 아버지. 근데 젠틀리 빨리 죽어. 그러니까 조바니의 아버지지. 조바니의 아버지. 아, 요거 읽으니까 약간 좀 속이 시원한. 갑자기 아들 짠 등장. 와이구야. 갑자기 조반이 갑자기 등장. 갑자기 아들 등장하시고. 그래, 뭔가 이게, 어? 뭔가 이게 연관성 있게 나오면 좀 이해하기 좋죠. 이 그림은 누구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이뻐서 그렸어요. 이뻐서 찍었어. 로렌쪼인데, 이래, 칼 맞았는데, 활 맞았는데, 이렇게, 슈주 전희철 같은 표정, 김희철 같은 표정 짓고 있노.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네요. 이건 내 특이해서 찍은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보카치오, 보카치노. 이거 아마 피렌체 사람인가 보다. 그, 피렌체는, 그, 갈릴레이 갈릴레오처럼 반드시 장남은 성과 이름이 비슷하게 지어야 되거든. 피렌체 귀족의 뜻이지. 그 보카치오 보카치노네. 이름 좀 웃기겠다. 아, 이건 내 눈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이거 찍었는데요. 이거 너무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눈 보세요. 그리고 얼굴에 이런 광택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잘 그렸는데. 아, 이런 사람이 안 유명해졌을까? 이름도 웃긴데, 보카치오 보카치오. 루벤스 아이가? 이거 뭐요? 이런 그림은, 누굽니까? 다빈치도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다빈치가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근데 루벤스는 이런 그림이 더 많으니, 누군지, 왜 이름이 없노? 아씨, 누가 그리는 건지 안 찍었네. 아, 궁금해라. 핸드폰으로 찾아볼까? 핸드폰을 할수 있거든. 이 그림을, 구글로 찾아보니까 누구 그림이냐면 까밀리오 보카치노이라네요. 까밀리오 보카치노는 아까 보카치오 보카치오의 뭐 아버지나 형제인가? 그리고 이탈리아로 검색을 해가지고 더 이상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요즘 세상이 좋아서 이 그림 누군지 구글에 딱 찍어보면 바로 나와요. 좋은 세상이야. 우피치를 쭉 감상하시죠요. 뭐 이거 앞뒤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노. 이거 옥수수 유명한 그거 아이가 거기 애한테 젖 먹이는 늑대 그건 아닌가? 물론 미안해. 천사가 있고 이탈리아 사람들 고추가 다들 좀 작았네요. 이건 뭐야? 포즈가 왜 이래? 하여튼 간에 뭐 로마 시대 그리스 작품은 복도에 방치돼 있고, 이거 누가 봐도 라파엘로나 보티첼리 같은데 아니네. 보테첼리 아니네. 눈, 모르는 사람이네요. 눈이, 보테첼리 눈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고. 하여튼 간에 잘 그렸으나 모르는 사람. 이것도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잘 몰라요. 이런 게다 메시지가 있어. 원래 그림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게다 메시지 있고 이런 게다 메시지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림 전공이 아니니까. 오호, 이 그림은 모르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페루지노네, 페루지노. 뭔가 특이하게 그림을 그리시네. 이것도 아 이건 필리포 리피입니다. 이 필리포 리피가 이렇게 최근에 필리포 리피는 워낙 옛날 사람이라서 이 그림 자체 우선 낡아야 되는데 이게 좀 복원을 정말 잘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인물 많이 안 나오는데 대충 그리는데 이렇게 인물이 이래 많다니.
피렌체 사람이구나. 그래. 아하. 로렌쪼 이분은 그렇게 여자를 이쁘게 안 그리네. 이런 근육하고 넓은 허리에 약간 얼굴도 좀 이상해. 그리고 이쁘게 그리는 거를 안 배웠나? 요거는 루카입니다. 시뇨레, 시뇨렐리, 루카입니다. 루카 좀 유명합니다. 시뇨렐리. 도모가 보입니다. 우피치에서. 요거는 아까 계속 루카 그림입니다. 루카. 시뇨렐리. 그래서 이게 옛날 그림에도 불구하고 약간 원근감을 좀 표현했죠. 약간 원근감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대. 이게 얼마나 옛날 그림이냐면 600, 500, 510년 전 그림이니까 1500년 대 그림이다. 그래서 로마, 그리스 로마 작품은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데 너무 작품이 많아가지고 그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는 그냥 복도에 방치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특이하네. 특이한, 더 특이한. 아, 이거 뭐, 조각하다 말았네. 왜 이런.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동상이 막 너부러져 있어. 아, 이게 그거죠. 성모. 미켈란젤로 그림. 미켈란젤로, 그래. 미켈란젤로, 보자. 천 표현인가 봐, 천. 정말,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타나 성당의 그 그림으로 유명했지만, 다른 거 그림도 정말 좋아요. 요거는, 모르겠어. 모르는 분이고. 아따, 목에 활 맞는데, 이거 셀카 찍고 있나, 뭐고. 조바니 안토니오 바지, 봤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켄타사우루스인데? 아, 이게 옥수수 유명한 그림이라 했거든. 이게. 스콜라 디 폰타네 벨류가. 이게 어떤 그림의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결혼을 한다. 이새 신부고 결혼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손을 딱 쥐고 있다는 거는. 그 시집 가기 전에 모욕하는데, 여기 이제 결혼한다. 이런 의미랍니다. 이름 읽지는 못하겠다. 뭐라고 읽는지. 아, 사진은 없고 그림 두 개만 있노. 그래서 아무튼 요 보면 결혼을 준비한다 이런 말이 있어. 어쩌고저쩌고 영어 잘하는 사람 읽어보세요. 아유, 결혼을 준비한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결혼 반지를 낀 손에 지금 반지가 없잖아. 그럼 이혼했다 이 뜻인가? 지금 반지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럼 이혼하고 돌아왔는데 같이 모욕한다 이런 뜻인가? 아이, 몰라, 씨. 뭔가 그림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요게 반지가 없다라는 거를 강조한 거니까, 이혼하고 돌아왔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제 해석입니다.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리즈가 엄청 많네요. 검색해 보니까, 이 루브르에도 있는 거 있거든. 루브르에 있는 거는 한 사람이 여자 젖꼭지를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어. 젖꼭지 손이 쥐고 있는 그림. 그 그림은 약간 처녀가 시집 간다, 이런 의미인데, 그럼 이것도 이 사람이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처녀다 이건가? 그런 것 같아요. 이혼해서 다시 이혼했기 때문에 이게 반지가 없다 이런 건 아닌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루브르에도 있는 게 있는데 아마 처녀가 시집갈 준비를 한다 뭐 이런 거로 뭐 검색은 그래야 됩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